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돌아온 건방진 키미 컨텐츠. 저희 채널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께 다양한 브랜드를 보여드리고자 노력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대표님들께서 선물을 많이 보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물 받은 제품군들 중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브랜드도 있어요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선물 받아서 자주 제가 입고 다니는 제품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선물 보따리들 풀어보러 가실 첫 번째는 물론 입고 있습니다. 헤임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성수동에서 얼마 전 팝업을 해서 직접 이렇게 보러 갔었어요. 거기서 들어왔던 제품은 바로 니트 집업이었습니다. 엄청 깔끔하게 투톤 원사 두 개를 활용해서 스트라이프 느낌도 나면서 약간 입체적인 표현이 되는 니트인데요. 이 컬러웨이도 있지만 저는 진한 버건디와 이 크림 컬러가 녹아든 이 니트 집업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매칭되는 비니도 있어서 좀 힙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민디터가 아주 좋아하겠네. 눈에 고마워. 그리고 제품군들을 보니까 스웻류도 생각보다 야물딱지게 잘 뽑으시는 것 같아서 요 맨투맨, 저는 과한 맨투맨보다는 이렇게 동일한 원단으로 아플리케? 이렇게 들어간 요 정도 선 되게 좋아하는데 취향 저격이잖아. 그리고 깨알 디테일인 넥라인에 요 목걸이 한 듯한 요 디테일도 마음에 들어서 요거 참신하다. 그래서 뭔가 살짝 힙한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추리닝 셋업 좋아하시는 분들 헤임이라는 브랜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이미 좋아하시는 브랜드 애프터프레이. 팝업에 갔을 때 제가 이 다이아몬드 니트랑 목도리를 되게 계속 만지작 사진도 드렸는데 좋아하는 느낌이 좀 많이 티가 났나 봐요. 니트 자체도 엄청 풍성하고 두툼한 편인데 스카프가 풍성하니 너무 좋더라고. 이번 애프터프레이 트렌드에 롱 목도리가 있었거든? 롱한 기장감이야. 이거 하나만 코트 위에 얹어줘도 얼마나 예뻐. 그리고 제가 항상 막 누나라는 걸 강조하잖아. 근데 댓글은 다 이모들아. 그래서 보내주셨나? 떡볶이 코트. 얘들아, 나 이거 보면 조금 젊어 보이. 남자 코트류가 잘 안 맞을 때도 많은데 스몰 사이즈도 나와서 너무 뽀짝하게 잘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데님 컬러웨이가 뭐 데님 온 데님까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데님 온 데님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Stalkers. 아, 이거 니트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니트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최근에 저희 영상에서도 등장했던 브랜드인데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는 브랜드 아조바이 아조. 빅사이즈 옷을 원하신다? 여기 가능합니다. 아조바이 아조에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니트가 궁금했어. 워싱 처리된 느낌의 요 니트. 저희가 살짝 힙한 느낌의 옷이 부족한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채워줄 니트? 그리고 요거는 너무 귀여워. 제가 알기로는 작은 사이즈인데요. 롱한 기장감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덕분에 저희 스토커즈 옷장이 좀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요 니트는 엄청 헐렁해서 제가 좀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으니까. 다음은 최근에 피터 사이즈 오라버니께서 팝업 방문 고마웠다고 이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예사이즈 콜라보 제품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오빠 느낌 나! 인생! 그렇게 연이 닿아서 예사이즈 제품 군들도 좀 선물로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요 플리스 제품. 좀 널널한 카고 팬츠 요런 거랑 매칭해주면은 나도 입힐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예사이즈 인세인 콜라보 제품을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어머 이거 보여요? 원단감 미쳤다. 패치워크 디테일이 들어간 패딩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알았대? 내가 이번 시즌은 후드 달린 패딩 찾고 있었는데 지나다니시다가 갑자기 약간 힙한 킴이 앉아있으면 무서워하지 마세요. Stalkers. 다음은 콜드홈에서 보내주신 패딩 베스트입니다. 패딩 베스트 추천해서 내가 이걸 놓치다니. 절개 디테일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거 알지? 이렇게 들어가면 좀 날씬해 보일 수 있는 거.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스토커즈 채널 힙함이 좀 부족했나봐. 요 라인 따라 들어가준 포켓 디테일도 너무 깔끔한걸? 밑단 스트링도 너무 예쁘고 색깔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림이 예쁘네.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피팅감을? 어때? 라인감이나 곡선 디테일이나 빠방함 정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패딩 베스트입니다. Stalkers. 선물 받은 시간이 좀 지났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디테일이 좀 낭낭하게 들어간 제품들 좋아하신다면 애니타임 로릭 추천드리는데요. 거기서 요 봄버를 보내주셨는데 디테일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짜잔! 심지어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니트 디테일인 거야, 여러분. 이런 작은 디테일이 옷 입는 재미를 만들어주는 거지. 사실 이 제품은 차콜 컬러웨이를 저희 스토커즈 옷장 사이즈로 받아서 제가 코디에는 자주 활용을 했었는데 봄에 또 꺼내 입을게요. Stalkers.
다음은 제가 촬영하면서 입었는데 댓글에 오 자켓 어디 거예요? 했던 제품 트윈의 데님 자켓인데요. 지금 땡겨봐. 자수 디테일 미쳤죠? 트윈은 데님에도 자수 디테일을 잘 활용해 주시더니 자켓에도 이런 뽀짝한 포인트. 이거는 진짜 데님 자켓 포인트 주기 너무 좋지. 원단감 자체도 너무 두꺼운 스타일 아니고 야들야들 유연해가지고 자주 활용할 것 같습니다. 진짜 포인트 주기 좋다. 사진에 엄청 예쁘게 나오겠다. 스토커즈. 다음은 오디너리 피플이에요. 후드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워싱감 되게 예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야? 그 디테일 뭐야?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 탁 되는 제품 찾으시면 이거 그럴싸한데 그 디테일 뭐야? 뭔가 방금 스포티하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그거잖아. 저지 트랙 팬츠 고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런 포인트 되는 핏도로 아이템 제가 이제 출퇴근길에 잘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옷이 좀 많았어. 힘들어. 쉬었다 갈게. 다음은 스쿠도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또 제가 직접 내돈내산 하는 액세서리 브랜드라서 목걸이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이번 신제품 이렇게 보이실까요? 진주가 달린 제품인데 스쿠도 참이 달려있는 진주 목걸이. 컬러감이 비교해서 보시면 얘가 그레이 펄 그리고 또 여기에 체인들이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체인이 딱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 참이 많이 달린 제품은 제가 이렇게 주렁주렁 팔찌로 연출을 했는데 이렇게 팔찌로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제일 힘들어요. 다음은 EA. 컬러감 미쳤다. 아우터 욕실 많으실 남자분들 이거 엄청 좋아하겠다. 컬러감 진짜 미쳤는데요? 아무래도 남자 옷이어서 저한테는 소매도 좀 길고 어깨도 좀 크긴 하지만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쁜데? 아우터 욕심 많으신 분들 아니면 컬러 진짜 즐기시는 분들 이 아우터는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마지막은 프리커. 제가 팝업 방문을 했었던 브랜드고 패딩베스트 추천도 했던 브랜드인데 확실히 가격대는 좀 있지만 개성 있는 아웃도어 느낌 고프코어한 맛 그리고 원단감도 죽여. 프리커에서 선물을 보내주신다길래 저희 스토커즈 옷장 사이즈로 받아서 좀 저한테는 많이 큽니다. 확실히 원단감 하나로 포인트가 될 만한 패딩인 것 같아서 힙한 코디 좀 할 때 이거 써볼까? 하고 이 제품으로 골라봤어요. 프리커는 아웃도어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지갑 사정 좀 괜찮으신 분들은 꼭 한 번쯤 경험해보면 좋을 브랜드인 것 같아서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예뻐! 예뻐! 미쳤다! 안에 너무 내복 같은 걸 입고 와서 죄송해요. 저자를 쳐라! 다음은 살짝 영상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이웨들이라는 브랜드예요. 미쳤지? 디테일 보이실까요? 여기 살짝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런 절개 디테일? 그리고 심지어 이 제품은 안에 누빔도 들어가 있어서 완전 따뜻할 것 같은 느낌. 원단감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이 브랜드는 조만간 저희 영상에서 좀 더 제대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스포일러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색감 나오는 게 더 잘 받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그린인지? 스토커즈. 뭔가 촬영하면서 살짝 늙은 기분이야. 자,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브랜드에 노출되지 않았던 제품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했는데요. 이런 가벼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찾아가는 맛 혹은 이거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하는 느낌만 받아가도 저는 만족할 영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가벼운 컨텐츠로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